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력계통공학 2강-1. 우리 교재로 따지면 2장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이죠. 자, 116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N개의 모선에서 1개의 모선이 감소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크로네 행렬 축약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10점짜리로 나왔던 거죠. 이전까지는 크로네 행렬 축약식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요것은 지난 16강, 자, 21년 12월 29일 자, 유튜브 영상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은 또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118회 1교시 문제입니다. 다음 계통에 대해서 3단자 모선 방정식의 어드미턴스 y의 1,1, y의 1,2, y의 1,3를 구하시오. 10점짜리를 구하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 small y의 1,2, 여기는 대문자 y의 1,1, y의 1,2, y의 1,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행렬에서의 좌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small은 뭡니까? 이거는 송전술래 어드미턴스 값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로 이제 헷갈리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뭐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 8번. 역시 1교시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선도로 주어지는 사모선 시스템에 대한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하라. 그렇죠?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것에 대해서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송전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송전선로 자체의 어드미턴스 값이 되겠죠? 이건 뭐 계산하는 건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잘 푸셨습니다. 자, 문제 9번이죠. 자, 122회 2교시입니다. 또 125회 2교시에도 나왔고 122회 2교시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3모선 계통의 y부스 행렬을 구하고 중간에 있는 모선 3을 소거했을 때 축약된 등가 y부스 행렬을 구하라.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 학원 출신들만 거의 대부분 다 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25회 또 2교시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푸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로네 행렬 축약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2교시로 나왔지만 이것은 이 정도는 한 10분 내에 10점짜리로 문제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자, 계통에 기준 외 건선비 변압기가 있을 때 1대n으로 있을 때 y부스 변경에 대해 서술하고, 그 다음에 건선비가 n다시가 됐죠? n에서 n다시가 되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를 하라. 그래서 이건 이제 차관점일 때 1대n일 때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어떻게 n대n다시로 변경했을 때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건 교재에 83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숙지를 해보십시오. 다음 강의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문제 11번 예상 문제죠. 자, 계통이 변경되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통이 변경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었죠. 그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라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1번에 대한 답을 작성하실 때는 그림이 잘 눈에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뒤에 간단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림이 핵심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계통공학의 계통이 변경되는 경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안지가 아주 상당히 잘된 답안지들만 좀 추려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이죠. 자, 계통이 변경되는 경우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첫 번째가 모선 및 송전선로가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모선만 신설돼도 안 됩니다. 모선하고 송전선로가 연결돼야 Y부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모선에다가 송전선로가 신설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 그림은 자 여기까지는 기설계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송전선로가 신설됐죠. 그다음에 기설계통 내 모선 간의 송전선로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선과 모선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송전선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송전선로가 하나 건설됐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자, 기설 개통 내에 송전설로 정수가 변경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준 외 권산비 변압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 기준 외 권산비 변압기에 대한 그림이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의 권산비 변압기 1대 N일 때이 내용까지 잘 설명이 되셨고, 자, 그 다음에 기설 개통 내 송전선로의 삭제다 이렇게 됐는데, 송전선로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 모선이 삭제되는 거죠. 모선이 삭제되면 당연히 송전선로가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모선의 삭제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핵내 축약 공식까지 잘또 정리를 해서 넣으셨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뭐잘 쓰셨습니다. 자, 새로운 모선 및 송전선로 신설의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적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려줘야 돼요. 눈에. 다른 부분에서 설명이 나온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림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림이. 근데 지금은 그림이 잘, 눈에 잘안 들어오죠? 예,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림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차이가 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겠죠? 여하튼 이것도 내용은 좋은데, 자, 그림을 좀더 확실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자, 이제 이분의 답안은 보면,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제 가장 충실하게 했죠? 자, 새로운 모선이 신설되고 송전선이 새로 가설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설 모선이고, 여기에 새로운 4번 송전선로가 만들어지고, 모선이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기존 모선 간의 송전선이 증설될 경우다. 그러니까 신설될 경우도 포함되고, 증설되는 경우도 포함되겠죠? 1회선이었다가 한회선 더 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게 원래 한회선이었는데, 이제 2회선으로 됐다. 이렇게 뭐 표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눈으로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선이 삭제되는 경우죠? 1, 2, 3, 4 모선이 있었는데, 4번이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 정수가 변경될 때다. 그래서 기준 외 권산비가 존재할 때다. 그런데 이제 기준의 권산비 변압기에 이제 탭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맨 처음에 보였던 그 그림보다는 어떻게 돼요? 약간 좀, 약간 어설프죠? 근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똑같이 답은 잘 쓰셨어요. 예, 그래서 모선과 송전선로가 신설되는 경우에서 여기 새로 신설되었다. 그 다음에 기존 계통에 새로운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경우에 여기 새로운 송전선로가 건설되었다. 그 다음에 모선이 삭제되는 경우, 요거 이제 철거되는 경우다. 뭐잘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 정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권선비 변압기, 기존의 권선비 변압기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 새로운 모선과 송전선로가 신설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런 말이고, 기설 개통 내에 송전선로가 신설됐죠?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나 신설됐다. 이런 말이고, 자, 기설 개통 내에 송전선로 정수가 변경이 된다. 아주 잘 그렸죠? 예,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뭡니까? 모선이 삭제되는 경우죠? 모선이 삭제. 그래서, 구시가지 철거 등으로 인해서 모선 삭제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모선, 중간에 있는 모선이 삭제되는 걸로 그려놓으셨네요. 예,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전체 우리 한 지금 다섯 가지 정도 경우에 답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이 Y 부수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지만, 그림을 그리고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직감적으로 와 닿지요. 예,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좋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